자, 저희 CG도 지금 못하고 일단 왔습니다. 수염이 아주 뭐. 예, 막, 이거 오늘 중요한 미팅도 있고 그런데 좀 다시 가서 씻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네.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못 씻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오늘, 어쨌거나, 지금 그 정도로 속 보고 빠르게 저희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대본을 제가 새벽부터 썼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정제되어 있는 소식들만을 좀 가져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속보가 3개가 나갈 거고, 어제 찍어놓은 맨체스터 시티 관련된 영상이 나갈 건데, 거기에는 메시의 이적설이 지금처럼 진해지지 않았을 때 찍은 영상이라, 우리가 분위기가 몇 시간 만에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냥 어젯밤에 좀 찍은 약간 거잖아. 가능성만 이렇게 뭐 메시? 지금 이적하기 뭐 좋은 시기긴 한데 본인이 떠나고 싶은지 모르지 약간 예. 이런 분위기였지. 마음이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설마 현실로 일어나겠냐. 그리고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선 청천벽력이고, 모르겠어요. 축구 팬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좀 씁쓸합니다. 아, 뭐 형은 근데 항상 메시가 좀 원클럽맨으로 남았으면 네. 좋겠다라는 의견을 얘기하기도 했었고. 왜냐하면, 뭐 아예 종류가 다른 얘기지만, 앙리가 바르셀로나로 갔을 때 아무도 말리지 못했거든요. 그거 해준 게 있으니까. 그리고 가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동시에 여러 가지 씁쓸함이 들었어요. 왜 아스날은 그때 당시에는 축구에 내가 막 되게 몰입해 있을 때니까 왜 앙리를 잡을 만큼의 실력이 되지 않을까? 막왜 이런 생각도 그런 했었거든. 준하는 트로피를 따지 못하는가? 근데 바르셀로나는 그 정도의 클럽이 아니라 거함 중에 거함인데, 최근에 보여줬던 축구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행태가 메시를 마음을 떠나게 한거 아니야. 난 그래서 그렇죠. 이게 너무 좀 씁쓸합니다. 예,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쭉 드릴 텐데, 일단 이 팩스가 하나 있습니다. 팩스가 이제 메시가 바르셀로나 구단에게 보냈다는 팩스가 나왔는데, 이게 진본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몰라요. 네, 맞아요. 근데 일단 나온 이거는 거를 우리가 스페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덕윤이가 간략하게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핵심 내용만 한번 네. 봐볼게요. 일단은 저게 바르토메우에게 보내는 거라고 위에 이제 써 있네요. 제일 위에 보면은 이제 에스티마도 해서 이제 세뇨르 뭐 호세 마리아 바르토메우라고 써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수신자는 바르토메우 회장이 될것 같아요. 자, por medio de la presente carta. 그러니까 이 편지에 그러니까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리오넬 안드레스 메시 구치티니 이게 이제 메시 플레임이겠죠? 꼰 데네이 그리고 저기 검정색으로 이제 가려놨잖아요. 저 가려놓은 그 데네이가 뭐냐면 그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 번호. 그래서 이건 개인정보라서 가려놓은 거고. Solicito que se proceda a resolver el contrato de prestación laboral que ocupo actualmente en su distinguido club. 이거는 Solicito라는 건 이제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요청을 하냐면 이 contrato라는 게 이제 계약서라는 컨트랙트. 거거든요. 예, 계약서인데 이 laboral. 그러니까 이것도 영어로 좀 비슷해요. 그 노동의 이제 이런. 그러니까 뭐 노동 관련 계약서라고 이제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클럽과 맺은 계약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이 클럽과 맺은 이 계약을 좀 해지하는 걸 해지하겠다. 요청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Amparándome en la cláusula número 24 que me permite disponer de este facultad. 아, 이거는 뭐냐면은 그이 암파란도메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에 좀 의거해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24, 그 24거든요. 24. 그러니까 24조에 그런 내용이 있나 아, 어떤 봐요. 그 조항이 계약서. 있는 네, 거구나. 24조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그 뭐라고 이제 계약서에 내 있는 그 내용을 발동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허가해주는 거를 요청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4조에 그런 뭐 언론에서 항상 얘기가 나왔었죠. 메시가 요청했을 때 의거해서, 뭐 FA로 풀어주는 네. 계약상이 있다더라. 이제 그게 24조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문단은 뭐냐면 저거는 그냥 바르셀로나에게 감사한다는 감사하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기술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었고 그런 기회를 줘서 정말 감사하지만 근데 나는 개인적인 이러이러이러한 저기 또 검정색으로 하나 가려진 게 있어요. 저게 그 메시의 개인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그 이유로 인해서 저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렇게 뭐 이적 요청을 하게 됐고 클럽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고 이제 밑에 뭐 이제 조금 본인 사인이겠죠? 사인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난이 정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팩트가 뭐 이거를 우리가 진본인지 아닌지 확실히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우나 이런 게 나왔고,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진짜 그 계약 해지를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봤습니다. 냅킨에서 시작해서 팩스로 끝났다. 이 바르셀로나 유스로 계약을 할 당시에 아버지가 계약 안 하면 우리 아르헨티나로 가겠다. 네. 그랬더니만 이제 냅킨 당신 가서 막 가져와가지고, 했다 그러죠. 네. 좀 씁쓸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냅킨에서 시작한 선수가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됐는데 그 마무리가 팩스라는 거는 너무 이거는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 대면을 통해서 정말 그동안 뭐 서로 수고했고 저도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가게 됐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문서를 보낸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내용 증명 띄운 것 마냥. 근데 그냥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아, 전 솔직히 진짜로 약간 뭐 콘텐츠를 만들고 이런 걸 떠나서 봤는데 약간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 자 그럼 기사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종합을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나왔던 거는 뭐니까 관련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던 건 우리가 이미 지속적으로 다뤘으니까 그거 이외에 TYC 스포츠라고 아르헨티나 언론인데 거기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그러니까 어제 밤 12시부터 우리 새벽이에요. 네네네. 우리 잘 시간대쯤부터 바르셀로나의 최근 보디진의 이 결정 때문에 메시는 바르셀로나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고 곧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TYC가 우리한테 익숙한 언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미 아르헨티나와 관련된 이 아르헨티나 언론인데 신뢰도가 높고 그 다음에 메시와 제법 친 어떤 그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 기자가 쓴 뉴스이기 때문에 어? 라고 했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제라르드 로메로 뭐 이거는 유력한 기자라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메시가 바르토메오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다. 화가 안 나 있는 게 사실 이상하죠. 네. 그래서 얘기하기를 지금 바르토메오 회장과 바르셀로나에서 정상적인 축구적인 어떤 플랜을 메시는 실행해 나갈 수 없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TYC에서 메시는 팩스를 통해서 이적을 하고 싶다는 어떤 의사를 전달을 했다.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이 밑에 보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바르셀로나와 메시의 계약 사이에 메시가 원할 시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라는 이야기가 여기 달렸어요. 근데 지금 메시의 계약은 202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내년 여름까지예요. 다음 시즌까지죠. 예. 다음 시즌까지. 자, 그 상황에서 온다세로의 알프레도 마르티네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바르셀로나 관련해서는 신뢰도가 굉장히 좋은 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메시가 이 계약 해지 조항을 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로 했고 그 사람이 이제 사견을 달기를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바르셀로나를 떠나고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바르토메오가 남는 아주 슬픈 날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 아르헨티나 저널리스트 한 명 베르나시오 브루나티라는 사람은 메시 이적 요청서 이거 제출한 거 팩스 제출한 거 맞다. 제라르드 로메로도 메시 팩스 확인 됐다. 이때부터는 한국에 있는 팬들도 야 이거 진짜네 전에만 해도 아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웃긴 게 제가 어제 친구가 집에 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둘이 얘기하다가 메시 얘기가 이제 조금씩 나왔잖아요. 이렇게 빡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야 근데 메시 막 가냐? 막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너무 구체화가 돼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그 사이에 수시간 안에 확확확확 바뀌었어요. 예. 그리고 아르헨티나 보도를 인용해서 이게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쿠만이 메시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팀 전체를 생각해야지. 이제 특권의 시대는 끝났다. 아니 근데 메시가 뭐 특권을 받았나요? 어떤 특권인지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얘기를 했다면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특권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특권을 받으면 메시는 그래. 특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메시가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다른 선수는 해서. 모르겠는데 메시는 특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선수의 이적에 관여하고 이런 특권은 안 되겠지만 그건 월권이니까.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이 선수가 지금까지 끼친 그게 있으니까 어떤 여러 가지 뭐 이 주급이라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특권이 아니라 응당한 대우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 그게 무슨 특권이야. 특권이라 하면 똑같은 아무런 어떤 이 사람이 잘한 게 없는데 얘한테만 뭔가라는 예외가 그게 뭐 특권이라 하면 특권인데 있어도 받아도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쿠만이 이 얘기를 했다는 게 만약에 맞다면 이거 근데 명확하진 않아요. 아는데 맞다면 저는 이건 실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알프레도 마르티네스 아까 얘기했던 사람이죠. 보디진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소스에서는 회의조차 소집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기자들도 있어요. 네네. 그 상황에서 ESPN에서 보도를 종합해보면 그러니까 상황을 종합한 거죠. 종합을 한 거죠. 메시가 쿠만이랑 면담을 했을 때 이미 그때부터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도들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아르투루를 이적했을 때 이적시켰을 때부터 아 이미 좀 마음이 이건 떴다고?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냐면 그 프란세스카 아길라르 이 사람도 뭐 유명한 네. 기자입니다. 얘기하기를
수아레스한테 우리가 전화 컷했다고 얘기했잖아. 그거 메시랑 수아레스가 굉장히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그리고 휴가도 같이 갑니다. 같이 가고 아들끼리도 네, 친하고 네. 막역한 사이인데 여기에 대해서 큰 이유가 됐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우한 거에 대해서 축구적인 플레이도 마음에 안 들어. 아르투르 이적시킨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지금 쭉 해오고 있는 행태도 별론데 내 막역한 사이이자 구단에 끼친 영향이 큰 이 수아레자에게 한 어떤 이런 것도 너무 어이없어.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쿠만이 특권은 이제 없어 이러면 그거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제가 봤을 땐 이거 폭동이 일어나도 어떻게 보면 쿠만 부임도 제대로 해서 경기도 하기 전에 경질 당할 수도 있어. 그 경기, 막말로 진짜 경기수 0일 그래 0경기 경질. 나는 그게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바르토메우가 있으니까. 자 이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우스운 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스페인 언론의 지금 분위기가 험악하고 바르셀로나 구단을 향한 이 보드진을 향한 시선이 따갑기 때문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누군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보드진의 일부는 충분한 금액만 받는다면 뭐 판매해도 되지 않아? 이런 얘기 했다는 사람도 있고 정말 철저하게 그 자본주의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죠. 있다는 거죠. 네. 진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 다음에 프란체스 가길라리 얘기예요. 심지어 보드진들 중에 몇몇은 라우타로 영입하면 수아레즈 메시 나간 거 대체 되지 않아? 이런 생각 하는 새끼 있잖아요. 대가리 존나 맞아야 됩니다. 이거 나와야 돼요 팀에서. 네. 이거는 팀을 그러니까 축구적인 뿐만이 아니라 저는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 같은 이런 소시오 체제 구단은 영입과 어떤 전체적인 플랜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 짜야 되는 구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치가 정치질한다 이런 나쁜 의미가 아니라 팬들의 마음을 달래면서 그 다음에 구단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구단이라는 것도 선수를 사고 팔고 성과를 내고 돈을 벌어들이는 회사라고 생각해보면 팬들은 고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객의 니즈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메시를 이런 식으로 그래 정말 100번 양보해서 메시 소라즈가 나가고 라우타로가 들어와서 승점을 더 쌓는다 치자. 그래도 그건 옳은 방향이 아닐 뿐더러 그럴 수도 없어. 네. 메시가 지금까지 매해 넣고 있는 골이랑 도움을 누가 채울 건데. 그렇잖아요. 아니 당장 레알에서 호날두 나갔을 때도 누가 채웠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승은 했지만 골수가 확 떨어지고 그랬잖아. 네. 이번 시즌에 여하간에 카탈루냐 라디오에서는 바르셀로나 보드진들 중에 일부는 메시가 떠나는 것보다 아 FA로 떠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도 했다. 이적료를 안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작금의 바르셀로나의 상황이 그만큼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구단의 이미지와 구단을 생각하는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시선이 있는 네네네. 거고 당연히 이 지금 바르셀로나 구단 근처에 팬들이 운집하고 있다. 네, 맞아요. 영상에서 막 영상이나 사진이 네. 올라오더라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사무실 근처에 지금 경찰들 싹 배치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도 알 거야.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왜 분위기가 왜 이러나 이렇게. 근데 경찰들은 꿀이 아닙니까? 그렇죠. 속으로는 존나 빡쳐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경찰들이 돌아서서 너 바르토메오 나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래, 막말로. 근데 뭐 어디에선 그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팩스로. 메시 왜 그래? 여기서 은퇴해줘 라고 보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도 뭐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상황들은 팩트가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력한 기자들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는 있는 것 네네네. 같아요. 자 그러면 되돌릴 수 없느냐 과연 이 상황을. 스포르트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메시의 이번 결정은 굉장히 신중했다. 그러니까 한 번 삑 나가서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장고해서 이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바르토메우가 이것 때문에 사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근데 그거는 최근에 나온 얘기는 않았어요. 예. 안 한다. 네. 이런 얘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 일단 우리가 지금 속보를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팀의 상황과 이런 거는 더 팔로우를 해서 영상을 만들겠지만 지금 쟁점은 메시는 분명히 마음이 떴어요. 여러 가지 축구적인 상황, 바르토메오에 대한 불만, 수아레즈에 대한 불만, 쿠만에 대한 불만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메시는 나가고 싶어하는 건 확실해. 그리고 팩스를 보낸 것도 팩트인 것 같아. 그러면 문제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너 나가는 거 좋다 치자. 계약서에 있는 거 6월 10일까지야. 그거 계약 끝났어. 계약 기한이 그러니까 계약이 아니라 이제 그 조항의 조항이 끝났어. 유효 기간이 끝났다는 그렇지. 얘기죠. 그러니까 넌 뛰어야 돼. 만약에 타 팀으로 이적하고 싶으면 그 이적료. 팀은 이적료 내야 돼. 근데 메시는 아니야. 그거는 시즌이 말미라는 얘기지 6월 10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 나갈 수 있어. 그럼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로 정말 법적 분쟁으로 가죠. 그래서 진흙탕 싸움으로 간다. 이거는
이후의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저 개인적인 아주 사견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이거 이미지 개떡락입니다. 이거 가지고 메시랑 소송을 한다. 이거 누가 하면, 좋게 봐요. 이거 바르셀로나 이기잖아요. 이겨도 이건 손해고. 이겨도 진 싸움이고. 네. 저도 진, 그러니까 이건 바르셀로나 자체가 그냥 진 싸움이에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만약에 최대한 본인들의 이미지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아주 원만하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실수가 있었다. 그러나 메시의 의견을 존중해서 풀기로 했다라고 얘기해서 만약에 메시가 끝까지 지금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나간다고 하면 풀어주고 뭐 뒤에 나간다는 그 이적할 팀과 보상금 정도를 받는 거는 지들이 할 일이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어디 피파나 어디 법원 가가지고 소송 가죠? 이거 진짜 이미지 개박살납니다. 맞습니다. 바르셀로나 팬들도 돌아설 거예요. 유례 없는 이적설이기 때문에. 네. 피구 옛날에 이적한 거랑 종류가 달라. 그건 달라요. 왜냐면 피구도 포르투갈에서 온 선수였단 네, 말이야. 맞아요. 물론 그 사람은 레알 마드리드 이적했기 네, 때문에 네, 다르긴 네.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일단은 요게 지금까지 나온 기사들을 속보 형식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이후에 두 개 영상이 더 올라갈 겁니다. 손수호 변호사님과 함께 제가 전화 통화를 길게 했어요. 이 계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팀은 바로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일단 오늘 속보를 쭉 하고 관련된 뉴스 지속적으로 저희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